요즘 존예로 난리 난 인싸녀 클라스? 누군데? 눈빛이 이상해요. 오 마이 갓. 아니 근데 이런 영상이 내가 너무 꼰대인가? 본인한테 안 좋을 것 같아 뭔가. 너무 뭔가 눈이 개슴츠레하고 그게 또 클럽이 사실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 클럽에서 노는 모습을 누가 솔직히 관종 아니고서야 누가 보여주고 싶어 하겠어? 고우시네. 예. 몰라 유부녀인지 아닌지 내가 어찌 알아? 넘어갑시다. 쯔양 유튜브 댓글구나. 쯔양님 무슨 일 있어요? 팔뚝만한 킹타이거 새우장 5마리와 연어장. 와, 먹는 클래스가 존나 다르긴 하다. 이거 킹타이거 새우, 이거 진짜 팔뚝만한 새우네. 이거를 간장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장 새우장을 먹는 거야? 안 비리나? 되게 비릴 것 같아. 뭔가 좀 약간 거부감 느껴진다. 너무 많은데? 이제 해산물 먹지 못. 아, 일본 방사류 그거 저기 한 개방한다 그래가지고 진빔은 일본 아사히 거예요. 먹지 마세요. 해산물 먹지 마소. 찌양님 이젠 초밥 등 일본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오염수 방류로 방사능 조심하세요. 많이 드시는 만큼 축적되고. 와, 이게 좀 약간 광우병 때처럼 그런 엔딩을 맞이할지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을지. 근데 좀 찝찝하긴 해. 우리도 그 당시 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되게 찝찝하게 생각을 했었지.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그래가지고 뇌가 뭐 맛이 가고 그런 인터넷 괴담이 많이 퍼졌었는데. 근데 찌양님한테 직접 가가지고 이런 댓글 다는 건참 오지랖도 심하다, 심해. 아유, 미개하다. 대한민국 퓰리처상 모음. 아, 이거 진짜 많이 봤다. 컨셉샷 아님? 페미니즘. 전역하고 나서 김정일 사망. 니는 이제 좆됐다? 이 표정이네. 사진 한 짤로 많은 어떤 그런 그 의미심장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걸 보고 퓰리처상이라 그러잖아. 이거 저기네. 그 남염 관련으로 이제 페미니즘 우리나라 창궐해가지고 암흑기에 딱 들어서기 딱 직전에 남자랑 여자랑 혐오하지 말자 하면서 이렇게 꽤나 좀 정상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여자와 이제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이 뒤쪽엔 전부 페미하는 여자들. 그래서 이제 페미한 애들은 못생기고 추한 애들밖에 없다. 뚱뚱하고 못생긴 애들이 페미를 한다. 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와, 이 짤도 좀 뭔가 노약자들 뒤에 줄서 있는 장애인 누가 더 급할까? 누가 더 먼저일까? 장애인이 먼저지. 이 짤은 이제 그 배달하시는 이제 배달원 분이랑 이 벤틀리인가? 차랑 사고가 났는데 배달하는 분이 벤틀리 차량을 받아갖고 인생 초극 10 하드 모드로 변하는 그 눈물겨운 참사의 현장이다. 진짜 벤틀리 이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수리비 얼마 나가겠어?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지? 근황이 너무 궁금해. 근황 월드컵에서는 이런 사람 좀 섭외했으면 좋을 듯. 이 사람 진짜 궁금하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스님한테 가가지고 설교하는 장면. 뭐, GOP, GDP 이런 데 같아요. 네. 눈이 쌓이면 그것도 군인들이 다 작업해야 되니까. 움직이는 정보, 체험하는 국민,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 존나 많죠? 이 짤은 솔직히 이제 20대 남자들 조롱하는 짤로 많이 쓰이는 짤이야. 옛날에 좀 우정의 무대 뭐 이런 데 나온 그 우직한 옛날 그런 군인들이 아니라 비실비실하고 거북목에다가 또 뿔테 안경 쓰고 시력 안 좋고 그런 뭔가 좀 롤대남들에 대한 이미지를 묘사할 때이 짤을 많이 쓰곤 하지. 아, 이 짤은 뭐 진짜 명짤이긴 하다. 이게 작년이었죠? 작년 정말 그 물난리 났을 때 강남 한복판에서. 이 차는 뭐 침수차가 됐겠죠. 친구가 10억을 줄 테니 혀로 구두를 핥으라고 하면은 핥으시겠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공손히 자기 뾰족구두 핥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1번, 조용히 핥고 가만히 있는다. 핥고 무릎 꿇고 우는 척한다. 핥고 울면서도 복수를 다짐하는 눈빛까지 보여준다. 조용히 핥고는 친구가 가고 나서 돈 센다. 귀싸대기를 냈다 갈기면 난 돈으로 절대 안 꺾인다며 모델 포스로 당당하게 걸어나간다. 가난은 내게 맡기라며 힘차게 전진. 조용히 핥고 웃는다. 고마움, 감사함을 표한다. 이왜 이런 옵션 없어? 다 옵션이 뭔가 자존심의 단계인 것 같은데, 가장 낮은 단계, 조용히 핥고, 감사하다고 크게 삼창 외친다. 이런 거 없나? 10억인데? 댓글 봅시다. 이거 인스티지 같은데. 저런 걸 친구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서, 그 10억 없어도 살수 있어서. 1,000만 원에도 100만 원에도 가능. 돈이 절실하면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10억 벌고 손절. 절실한 편이 아니라면 지금 손절. 1억만 줘도 한다고요? 제가 돈이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서 일단 살고 봐야 되지. 봐야 되니까. 목숨 걸린 거 아니면은 저는 하고 싶지 않네요. 미친 거 아니? 아니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당장 가지는 그 10억의 가치보다 나의 존엄성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겠지. 나는 벌써 친구인다.
도와줘. 또 할 틀 곳 있나? 양쪽 싹 다 물관 가능. 구두 먹어줄게. 에휴. 다음. 정창성 부인 인스타 스토리 나 이거 봤어. 글러브 가져간 놈 제발 좀 돌려줘라. 내가 그거를 풀고 들고 가는데 내가 왼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게 썼는 인사를 해주면서 이거를 이쪽은 내가 이제 꽂질 않았어요. 일부러 그냥 글러브를 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누가 손목을 탁 쳐서 그걸 하나를 가져갔어. 와 그걸 가져가냐. 아 그건 가지고 있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가 없잖아. 이게 하나는 그냥 에이 그냥 던져버렸지. 야 그거 가 시사는 막 클 거야. 자기 의미가 클 거야. 축구 선수로 따지면 마지막 경기 뛰었던 유니폼을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가져가는 게 진짜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마지막 글러브를 야 너무 심하다. 자기가 갖고 싶었대. 개새끼. 빡쳐가지고 던진 거였대. 아 진짜 전 세계가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나봐. 만국 공통이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외모가 짱이야. 이 카페 알바녀 틱톡이랑 쇼츠 이런데 많이 떴잖아. 알바하고 있는 모습을 우연찮게 영상으로 찍었는데 너무 싱그럽고 이쁘게 나오고 표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보기가 좋아서 와 현실에 있는 공주가 나온다면 이런 느낌일까? 하고 우리나라 커뮤니티에도 꽤나 떠돌았던 짤이야. 아는 사람들 알 거야. 쇼츠 같은 걸로 인생 여정 했네. 얼마 전에 화장품 업체 초청으로 한국 와서 한국 화장품 업체랑 콜라보해서 광고도 찍고 잡지 모델하고 있다고 함. 영상 하나로 카페 알바에서 잡지 모델로 인생 역전. 막상 사진으로 보니 평범녀네. 영상 속 활기차게 펄럭이는 풍성한 머리카락이 포인트인 듯. 라며 대충 육수가 키보드 두드리면서 상상하는 짤. 존나 웃기네. 북한군의 영양상태. 와 찌만하네 찌만해 진짜. 서든어택 닉네임도 거래해? 대박이다. 닉네임을 개인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이벤트를 열었다.
큐어라는 닉네임 4만원? 너무 비싸다. 큐어가 뭔데? 노답 6만원? 원컷 99,999원? 스킬 65,000원? 그래서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닉네임 팔려고 많이 올려놨다. 하지만 대체로 연예인 이름이 아니면 당연하게도 비싸게도 안 팔림. 대신 연예인 이름, 특히 아이돌 이름은 비싸게 팔림. 메이플 1,000만 넘어요, 비싼 거. 아 진짜? 예. 구라질. 최근에 업데이트 됐어요. 구라질. 검색해 보세요. 구라질. 닉네임 코트 이런 거 한 2,300에 팔릴걸요? 누가 닉네임을 1,000만 원 주고 사? 무슨 씨발 뭐 번호판 111177777이냐? 장난 빨고. 메이플을 너무 모르신다. 메이플이 뭐라고? 그 가분수 캐릭터들 옆으로 띠댕기면서 그냥 표창 던지고 칼질하고 어? 뭐 마법 쏘고 파이어볼 같은 거 갈기면 뭐 몬스터 대가리에서 99,999 막 999,999 막 이지랄 하면서 그게 뭔? 그건 옛날에 맥댐 안 풀렸을 때 뭐 응 아니야 버섯 가수 응 대가리 아니야 응 아니야 욕을 먹는다니까요 응 아니야 응 아니야 병신들이 희귀 닉네임 금방 팔리니까 연예인이 올라와 있으면 확인도 안 하고 바로 구매해버린다고. 유치원 10초도 안 돼서 팔림. 현금가 약 25,000원으로. 은지원 현금가 4만원. 병신들 만노. 아이지원 김채원 닉 팔았다. 이 글 보세요. 5만원. 원빈 얼마일 것 같아? 원빈 얼마? 아 잠깐만. 어? 은지 윈빈인데요? 유치윈 은지윈. 헐. 오늘 메이플 DJ 세글자님도 페이커닉 400만원에 사심. 구라질. 아 제가 드린 링크 글을 보라니까요. 안 봐. 아이즈원 김채윈. 와. 윈빈 11만원. 김채원 살려다 김채윈 샀네. 1만 SP만 돌려주면 안 될까요? 판매자님 댓글 좀. 철귀인. 철귀인. 윈숭이. 윈숭이래 씨발. 펭귄 닉네임 판 사람이다. 펭귄. 펭귄이 아니 펭귄이. 와 대박 정신승리. 안녕하세요 펭귄씨, 15,000 SP 날리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닉네임 잘 보고 사셨어야죠. 아닌데요? 뭐가요? 펭귄이라 산 건데요? 예? 펭귄이 뭔데요? 뭔가 그냥 이름이 어감이 이뻐서 샀어요. 내 맘이지 뭐. SP 쓸데 없어서요. 아 그래요? 3만원 잘 먹었어요. 여름 준비 잘할게요. 네. 내가 봤을 때 쿨한 척 같아. 아우 안 봐 길어. 오토바이 번호판 전면 개정. 강남구 2륜차 번호판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서울 강남 하 0999까지 소진되면 신규 재사용 신청 불가. 소진된 시점에서 2024년 법 개정으로 인한 전국 번호판이 나오기 전까지 타고 있... 어?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을 달겠다고? 와 진짜 개병신 카메라. 아 진짜 개병신 나라다. 와 진짜 미친 쓰레기 나라다 진짜. 또라이네 또라이.
아, 씨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바현민국 미쳤네. 바이크가 생긴 게 제각기 다 다른데 어떻게 이건 미친 거야 여러분들. 존나 위험해. 사고가 나 봐야 결국 병신 탁상 행정의 진짜 끝이다. 왜 좋은 거야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타본 사람들은 저렇게 바염을 해. 생활적인 바염. 뭐 왜 그런지 다 이해하는데 이거 알차 같은 거 앞에 달 데가 없어. 어떻게든지 호를 내갖고 그걸 단다고? 미간을 해치는데? 거기다가 위험한데? 날라가가지고 날라가가지고 아무튼 사고 나면은 그때 되면 또 바뀐다. 내가 예언한다. 예언해 진짜. 존나 위험한 거임. 차라리 뭐 번호판이 이렇게 말고 뭐 다른 데다가 달든가 뭐 헬멧에다 달든지 뭐 약간 그런 거 아니면은 이거는 분명히 사람 다쳐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지금 이거 얘기한 거 나중에 성지된다 봐라. 다칠 수밖에 없어. 존나 위험함. 아 차라리 무슨 뭐 칩 같은 거라도 해가지고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앞번호판 개 진짜 개 위험한 건데. 모르겠다. 아무튼 다수가 소수를 조지는 대한민국의 탁상행정과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언젠간 여러분들이 소수일 때 그 느낌을 알 거야. 겪어봐. 앞번호판이 승용차처럼 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의무화해야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단속률이 높아질 거라는 취지지만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거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떤 말이 맞는 건지 팩트와이에서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음식이든 뭐든 배달하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스마트폰 배달앱이 흥행한 데다 코로나19 여파도 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만큼 오토바이 사고가 늘었다는 겁니다. 오토바이는 차체 구조상 번호판을 앞에 달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익명 운전 효과를 낸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오토바이는 익명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름판을 크게 붙이고 나가는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분명히 자제 효과와 단속 효과는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토바이 앞번호판이 노리는 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심리적인 효과인 셈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회의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 카메라로는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차량 사이 지그재그로 쏜살같이 달리면 카메라에 제대로 찍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앞번호판이 의무인데 다양한 단속 장비를 동원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오토바이를 레저용으로 인식하는 미국과 유럽에는 앞번호판이 없고 일상의 일부인 아시아에는 의무화한 국가가 많습니다.
승용차처럼 직사각형 모양의 번호판을 앞에 붙이면 오히려 충돌 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어갖고 돌출형으로 이렇게 번호판만 나와 있어야 되니까 보행자와 충돌 시에 그게 흉기가 될 가능성은 있죠. 지난 2006년과 2013년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시행되지 못한 건 이런 안전상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말했잖아, 안정성 위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 죽어 봐야 돼. 사람이 이게 번호판이 앞번호판이 없었을 때 그 피해와 앞번호판이 달리면서 뭔가 하나 잘려나가 봐야 그때서야 또 법을 부랴부랴 개정을 하겠지. 뭐 지금 뭐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은 다 앞번호판 응 다라 하겠지. 뭐 내가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다들 바염을 하는데. 스티커는 진짜 괜찮은 거야. 나는 근데 스티커는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그냥 정말 안전 때문에 얘기를 한 거지. 저거를 안 달면은, 그러니까 정말 안전 때문에 얘기한 거지. 스티커는 괜찮지. 칩도 괜찮고. 스티커나 칩은 괜찮은데 저 앞번호판이 존나 위험하다니까. 어? 미간도 해치는데. 아, 근데 자꾸 이렇게 계속 혐오 쏟아낼 거임? 이거 계속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어? 다양한 의견은 필요하지. 근데 적당해라. 어이? 넘어가겠습니다. 피파 온라인 미친 매물. 이게 뭐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게 뭔데? 나 뭘 모르니까. 이게 뭐 얼마짜린데? 현금 1억짜리라고? 선수 하나가? 피파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카드가 있으면 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공격수를 쓸 수 있고 이 공격수의 스탯이 개인기에 몰빵이 돼 있고, 아, 개인기라는 게 있고 또 128이면은 말도 안 되는 수치야? 전 서버 1등 카드라고? 와, 31일에 나온 새 시즌 개사기 날도인데 벌써 금카가 떠버렸다. 그렇구만. 침몰 중인 한국 근황. 정부 올해 마이너스 통장 100조 이상 사용, 이자만 1100억. 세금이 안 거쳐서 정부에서 한국은행에 마통 땡겨 쓴다고. 한국에 있는 고가는 초비상이다. 이대로면 60조 역대급 세수 펑크. 내년 경제도 굉장히 암울한 상황.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 출산율은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고.
나날이 늘어나는 강력범죄 비율. 그치, 강력범죄가 최근 들어서 엄청 많이 발생했잖아. 그게 이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경제가 좁아갔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은 꽤나 많은 수가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불행하다고 여기는 와중에, 이 와중에 뭐 그게 뭐 요행이 됐건 뭐가 됐건 열심히 노력한 것이건 많이 이룬 사람들, 뭐 남부럽지 않게 뭐 떳떳하게 잘 벌고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상이 돼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근본적인 원인은 찾을 수 없고, 결론적으로 김오찌가이, 범죄가 갑자기 일어났다고 후진국으로 가는 반증이라. 그럼 미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허용 국가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 워낙 사람도 많고 넓잖아. 거기에 있는 그 범죄율이랑 우리나라가 계속 그동안 쭉 가고 있던 그 범죄율이랑 다른 게 뭐겠냐?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범죄율이 올라가겠냐? 네 생각은 어떤데? 뭐 때문에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나이를 막론한 찐따새끼들이 칼 들고 설쳐대겠냐? 넌 뭐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지 말라니까, 이 개병신 새끼야. 모르겠다. 방금 오토바이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나에 대한 혐수치가 차올라갖고, 내가 무슨 말만 해도 네가 지금 막 반박하는 식으로 채팅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생각 좀 하고 얘기해. 조등신 새끼야. 어?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힘든 거야. 그러면서 출산율 좆박은 거고, 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일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 벌어봤자 지금, 어? 서울에서 집 하나도 못 살 수, 뭐, 평생 이래도 서울에서 집 한 채 얻기도 힘든데, 이 모든 게 뭐 때문이겠냐? 나라가 못 사니까 그런 거야. 빙신 새끼야. 어? 그저 웃지요. 반박은 못하고 그냥 채팅창으로 비아냥거리긴 하는 너 같은 병신 방구석 찐따새끼니까, 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지 새끼야. 반박해봐. 못하죠? 그저 쳐 웃어. 그럼 미친 새끼야. 원숭이 마냥. 여기다가 또 저축은행들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299만 명의 DSR 70% 이상, 부동산과 주식 투자,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에다가 고금리가 겹쳐진 결과.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다는 거지. 부자 감세를 왜 한 거냐? 더 뽑아내야지.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생각 아니야? 아니, 프랑스인가 그 나라는 그 뭐야, 부자를 부자 더 못 살게 진짜 뭐 몇 퍼센트였던가? 40%였나? 60%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부자한테 세금을 너무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걷는 그런 법안이 나오고 나서 프랑스인가 거기 있는 그 부자들은 죄다 이민 가버렸대. 다 이민 가버리고 다른 데 가버렸대. 그래가지고 프랑스 경제가 완전 좆박았었대.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나라 떠나버리지. 나라가 날강도 짓을 하는데. 정도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 같아. 부자 감세를 왜 하냐? 오히려 더 부자들의 고열을 쥐어 짜가지고 세금을 걷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누가 부자 되려고 하겠냐? 생각을 해봐. 아무도 부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되려 뭔가 복지 혜택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아니 나는 아픈 데도 없고, 어? 일은 열심히 하면서 돈은 잘 벌어. 아픈 데도 없고 뭣도 없는데 달마다 무슨
의료보험료로 막 몇백만 원을 넘어서서 막 천만 원씩 막 나가버려. 그러면은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 씨발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어 내가 왜 이 나라를 위해서 뭐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무슨 혜택이 있길래 나한테 이렇게 돈만 계속 걷어가지? 누가 돈 벌고 싶겠어? 그렇지 않아? 부자들한테 세금을 막 걷어낸다고 해서 그게 나라 경제가 단기간으로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 아무도 부자하고 싶죠? 싶어하지도 않을 테고 위에서 그러니까 뭐 뿌려서 낙수 효과를 누리는 것도 사실상 힘들지 그렇지 않을까? 돈을 버는 의미도 없을 테고 다 이민 가버리지 그러면 이번에 넥슨 회장 별세하시고 상속세 때문에 휘청일 때 정부가 넥슨 먹으려고 했음 그니까 나라가 날강도네 씨발놈들이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아니 존나 먹고 살기 힘든 다른 국가를 봐봐라 우리보다 밑에 있는 우리 발 밑에 있는 국가들 사는 거 봐봐라 저렇게 쟤네들은 삼시세끼 먹기도 힘들어한다 근데 지금 뭐 얼마나 힘들다고 뭐 어? 전쟁을 겪은 그 우더른들 그 어르신들은 어? 한 끼를 먹으려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허덕이는 그런 정말 궁핍하고 그런 삶을 살았었다. 뭐가 그렇게들 힘들다고 징징거리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진짜 아,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정냄이 떨어져 살고 싶지가 않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세금을 잘 거둘 생각을 하고 나라가 먹고 살기 좋아야 전체적인 어떤 세금이 싹 거쳐야 될 텐데 부자한테서만 세금 받는 걸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고 살 수 있을까? 그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자원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인적 자원 그리고 예술적 그런 자원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문화적인 자원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족바 같다 정말 대한민국 어떡하냐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면은 그게 장기화되면은 진짜 또렷한 어떤 변화점이 있지 않은 이상 존망하는 수밖에 없어